안녕하세요. 기준쌤입니다. 오늘은 꽃 리스를 한번 그려보고 그 안에 간단한 글귀를 지그재그 구도로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재료를 먼저 준비할 텐데요. 화선지를 한 장 깔아주시고요. 워터브러쉬랑 물감 그리고 먹물 붓을 준비해주세요. 일단 화선지에 연필로 이렇게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. 그리고 이 원을 따라 꽃 리스를 오늘 한번 그려보고요. 이 안에다가 간단한 글귀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먼저 그리냐, 글을 먼저 쓰냐,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일단 저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글을 먼저 쓰고 그 주변을 따라서 꽃 리스를 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간단한 글귀를 한번 이 동그란 원 안에 적어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첫 줄, 둘째 줄, 셋째 줄, 넷째 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봤는데요. 이렇게 앞에 먼저 적고 그리고 한 그 다음 줄은 좀 뒤쪽으로 적고 또 다시 앞으로 와서 적고 뒤로 가고 이렇게 지그재그 구도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. 문장 적으실 때 이렇게 강약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굵고 얇고 한 부분도 같이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이제 꽃 리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꽃을 좀 이렇게 뭐 리스 그리시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. 간단하게 그냥 수채화 느낌만 나게 오늘은 한번 표현해 볼 생각입니다. 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.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수채화로 꽃 느낌만 살짝살짝 내줄 거예요.
절반 정도만 이렇게 꽃을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나뭇잎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나뭇잎을 이렇게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너무 같은 색으로 하시는 것보다 색깔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바꿔가면서 초록색도 종류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바꿔가면서 써주시면 좀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제 너무 일률적으로 보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꽃 리스가 완성되었는데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느낌만 리스 느낌만 이렇게 내주시고 꼭 디테일하게 꽃 모양을 그리지 않으셔도 이렇게 수채화 느낌만으로 간단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 뭐 도장을 찍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귀퉁이에 사인을 해주셔도 됩니다. 제가 간단하게 리스 그리는 방법과 지그재그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집에 정사각형 액자가 있으시다면 이런 꽃 리스를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작품을 만들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